굿모닝 비콘. 9월 20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현 시각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조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붉은기로 가득 물든 코인 360 페이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요. 이더리움, 리플도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일단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 시각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만 달러 위를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한때 9,653선까지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인데요. 그 이후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현재는 1,325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소폭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0.42% 상승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전체 시장 가치 2,72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소폭 낮아졌습니다. 67.2% 기록 중이고요.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코인360과는 조금 분위기가 약간은 다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3.92%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 지속해주고 있고요. 리플은 4.57% 조정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조정받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정받고 있는 종목 늘었고요. 좀 강세에서 진정되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숨고르기에 나선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 분위기는요. BKEX, 바이낸스, OKEX를 위주로 소폭 거래량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순위가 어제는 40위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은 38위까지 일단 순위는 좀 앞당겼습니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강보합세입니다. 리플 5.83% 상승 중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4.1%, 0.68%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룸에는 10% 강세, 모네로와 에이다의 강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리플은 2.16% 하락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강보합세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아까 코인360페이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스텔라룸엔 업비트에서는 2.85%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팀달러 31% 넘는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유의미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조정에 따른 전반적 약세 분위기에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22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210달러 밑으로 후퇴를 했지만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자, 현 시각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220.94달러 기록 중입니다. 전일 저점으로부터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모습인데요. 지난 열흘간 170달러 선에서 220달러 선 위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펀더멘털이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페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죠. 최근 이더리움 지원을 발표했고요. 스페인 대형은행 산탄데르 역시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채권 발행에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반영한 이더리움의 상승인지 계속해서 상승을 추가로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20년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당연 비트코인의 수용성 그리고 가격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주요 분석가들의 전망처럼 사상 최고치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만 연초에 비하면 나름대로 상당한 수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지크립트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 선물, 벡트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예정이고요.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물시장 진출 등이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조금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5월에 예정되어 있죠. 반감기와 비트코인 선물시장 활성화와 함께
가격 변동성이 일단 줄어들고 나면 가격도 어떤 식으로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능력을 나타내는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초당 102.8 퀸틸리언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코인 텔레그래프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사상 처음 100 퀸틸리언에 도달하는 등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했었는데 이번 최고치 기록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와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해시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5월이 아닌 4월로 한 달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시장 거래량이 7월 최고 거래량보다 약 50% 감소를 하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실적 악화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선물시장은 비트코인이 만 달러 아래로 무너지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요. 비트코인은 일단은 지금 바이낸스를 통해서 보시면 가격이 소폭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9,896달러까지 떨어졌던 그런 상태입니다. 자, 곧 런칭하는 벡트 선물시장의 출시와도 맞물리는 모습이라는 지적도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선 벡트가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벡트는 현금 결제 대신 실물 결제 방식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감정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대표된다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자들이 선물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그리고 현물시장 거래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짚고 있습니다. 필리핀 전역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매장에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투자 앱 서비스 아브라는 결제 프로세스 이시페이와 제휴를 해서 필리핀 내 약 6,000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비트코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사람들의 암호화폐 이용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현금을 암호화폐 및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쉽고 빠르게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코인베이스가 17개 종목의 암호화폐 추가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래소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요, 코인베이스에서는 아발란체, 폴카다, 텔레그램 등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들 중 몇몇은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경우처럼 아직 거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 코인베이스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등 기본적인 토큰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초에는 대시가 코인베이스 프로의 상장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1년 전 상장 기준을 개정해서 상장 발표가 조금 더 잦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개의 암호화폐 중 8개를 우선 검토 중이고 알고랜드와 대시가 코인베이스 프로에 추가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9월물 CME 거래소에서 1.35% 상승한 1,29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요. 자, 9월 20일입니다. 날씨도 정말 훨씬 더 쌀쌀해졌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